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4050위원회 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429명, 윤석열 후보 신천지 관련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429명을 대표해 참석하신 8명의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세강 동대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문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미주 대한신학대학교 홍익표 목사님. 다음은 열매교회 김성근 목사님. 다음은 열방교회 강성기 목사님. 양인문교회 조규희 목사님, 배영교회 김대훈 목사님, 부천 내동교회 최인성 목사님, 그 다음에 성원교회 조성문 목사님, 4050위원회 강명구 종교본부장님. 네, 다음은 성년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성근 대한예수교장로의 열린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밝혀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제19대 대통령 시대에 마침내 선진국으로 지도하는 큰 보람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혼란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공중탑이 무너지느냐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최근 국민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이단 집단이 신천지와 연루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교회 신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로 건전한 신자들을 미혹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이단이다. 특히 신천지는 코로나19의 국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최근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하여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씨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니 평소 신천지를 경계해온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최종 경쟁자였던 홍모 후보도 당시 이러한 분위기를 알았으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윤 후보는 이 집단 교주의 영향을 받고 특정 주술가를 의지하고 있다니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 목회자들은 엄중한 항의와 함께 윤 후보의 지체 없는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체 없이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동시에 후보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릇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어서 건전하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 옛날 구약시대 아방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 것처럼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신앙의 정체성도 불분명한 데다 사이비 이단과 주술가의 사주나 믿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선량한 국민 전체의 불행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동시에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단과 결탁된 세력을 사도히 배격하며 이번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429명 목회자들이 특히 본인들이 독학 교단이나 노예를 찾아가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의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독교가 최소한 믿음과 신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2년 2월 16일 신천지의 정치 활동을 규탄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일도. 네, 이것으로 이 윤석열 후보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밝혀라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